안녕하세요. 저희는 대학생 노트북 검증단 두니, 타기, 유디예요. 빠밤. 네, 오늘은 저희가 대놓고 하는 축제 방송. 축제 아닌가요? 예, 뭐 축제이기도 합니다. 저희 갤럭시 아카데미의 크리에이터로서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삼성전자잖아요. 갓성의 홍보 모델이 되다니 진짜 정말이지 영광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검증해볼 노트북은 작년에 출시 때도 굉장히 핫했던 갤럭시북 플렉스의 신상 버전인 갤럭시북 플렉스 2입니다. 원도 아니고 2예요. 이 노트북이 대학생의 시선으로 쓰기 괜찮은지 한번 극사실주의적으로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고고링!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검증 대상이 갤럭시북 플렉스 2구만. 이 녀석이 범인이야? 이 녀석이 용의자야. 디자인 아주 깔끔합니다. 태가 아주 고와. 예, 용의가 없어요 일단. 깔끔하고 아주 깔끔. 일단 색상도 총 두 가지로 미스틱 블랙이랑 미스틱 브론즈가 있대. 그다음에 크기도 13.3인치, 15.6인치로 선택폭이 두 개가 있어. 지금 이제 여기 있는 거는 13.3인치 미스틱 블랙 색상인데 일단 내가 봤을 때 사이즈가 아주 컴팩트해요. 네, 컴팩트해가지고 아주 딱 소개하기 좋은 사이즈인 것 같습니다. 근데 대학생 노트북으로 인정받으려면 거쳐야 하는 관문이 있는 거 알지? 무엇인가요? 일단 에코백에 들어가야 되고 맞죠. 한쪽 어깨! 한쪽 어깨에 멜 수 있어요. 정우생이랑 같이. 맞지. 왜냐면 이게 무거우면 어깨 비대칭 온다. 그래. 바로 온다. 이렇게 나서 이렇게 이쪽 근육만, 이쪽 손목만 올라와. 그래서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넣어볼게요. 네, 좋습니다. 먼저 노트북. 귀엽다. 근데 이거 진짜 귀엽다. 이거 가로로도 들어갈 것 같아. 먼저 노트북 넣고 그다음에 마우스 넣고 원래 어댑터 이거 꼭 들고 다녀야 되는 거 알죠? 맞지. 어댑터 넣고 얘는 그냥 들을게요. 원래 1학년 들어야 되는 거 알지? 나 그치. 1학년이니까 자랑해야 되거든. 여대생 감성 약간 들어줘야 돼. 한번 들어볼게요. 오, 어때? 이게 괜찮아? 훨씬 가벼워. 아, 이거 웨이트도 안 돼. 너무 가벼워. 진짜 가벼워. 이걸로는 어깨도 못 쳐요. 이게 훨씬 무겁습니다. 진짜. 결론을 정리해보자면 일단 이 정도 사이즈 에코백에도 되게 잘 들어가고 이 정도 무게면은 하루 종일 캠퍼스 돌아다녀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 실제 무게가 1.16kg이라고 해요. 그래서 무게나 휴대성이 있어서는 아주 편리한 것 같습니다. 합격 드리겠습니다. 합격! 그 다음은 가장 중요한 이제 노트북을 테스트해 볼 건데 이 갤럭시북 플렉스 2가 이제 성능이 좋아서 파일 전송도 굉장히 빠르고 여러 프로그램을 동시에 돌려도 렉이 잘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노트북의 구체적인 스펙은 이제 하단에 나와 있는 뭐 요 정도 요정도 하는데 뭐 알겠어요? 이런 거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아, 저 최근에 컴퓨터 맞춰서 압니다. 아, 알아요?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사실 이제 저희가 IT 전문 유튜버는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네, 이런 복잡한 거는 몰라요. 모르겠고 네. 대학생의 입장에서 저희는 극사실주의 리뷰를 하기로 했잖아요. 현실적으로 봐야죠. 가장 중요한 이제 노트북의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뭘 것 같아요? 네, 뭐죠? 무거운 프로그램? 아, 바로 소환의 협곡이죠. 네. 그래서 게임과 이제 강의와 문서 작업까지 동시에 돌아가는지. 아, 또 이제 롤 하면서 중간중간에 유튜브 영상 보는 거 국룰 아닙니까? 국룰이죠. 죽으면 영상 봐야 되잖아요. 원래 항상 그러니까 틀어줘야 돼요. 유튜브 영상 틀어놓고 롤 돌려볼게요. 한번 화질 바꿔서 기준 인정 해봅시다. 아, 누나 합시다. 누나가 카트라이더 재미가 있거든요. 아, 누나가 이제 바로 궁부터 쓸게요. 눈이, 눈은 궁이거든요. 뭐야? 생각보다 세 보이는데? 운전 한번 해보세요. 우와. 이렇게 마우스 사서 갑니다. 여기도 맞네요. 여러분 게임에 집중하지 말고 우린 잘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를 봐야 해요. 아, 저는 보통인데? 상업으로 올려볼까? 우와. 아, 아주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완전 하나 더 안 깨져요. 최상업인데도 이제 아주 말끔하게 잘 돌아가는 모습. 오, 손님. FPS를 좋아하는 저로서는 롤만으로 만족을 못하겠거든요. 또 어떤 게임 있죠? 오버워치. 오버워치 한번. 5급 시계도 한번 돌려봐야 되지 않나요? 오버워치 한번 돌려봐야죠. 네. 네, 이것도 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고생이야! 오, 된다고? 노트북에서 오버워치가 이렇게 얇은데 된다고? 돌아가기가 쉽지 않은데. 와, 잠깐만요. 여러분 보이세요? 내가 트레이서가 된 기분인데? 벌써 어지러워 그냥. 노트북으로는 물인가 보다. 진짜 많이 깨진다. 실제로 게임을 시작을 하니까 에임을 잡지 못할 정도로 너무 깨져요. 근데 내가 썼던 거는 이것보다 큰 거 15.6인치인데 그게 훨씬 상황이 더 좋대. 그래서 그건 될 수도 있어. 그러면 이걸로 한번 돌려볼게요. 뭐야? 아, 예, 훨씬 깔끔하네요. 아, 훨씬 깔끔하네. 아니, 근데 인게임에서도 굉장히 잘 돌아갑니다. 네, 이 정도면은 할 만한데?
그래픽 품질이 높음인데도 보니까 FPS 그 50에서 60을 제대로 방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괜찮아. 저희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두 가지 전부 무리가 없게 돌아가고요. 오버워치는 이제 13.3인치는 조금 버벅이, 네, 버벅이는 게 있는데 15.6인치는 아주 무리 없이 잘 돌아간다는 점. 자, 대학생이 근데 노트북이 필요할 때는 어떨 때요? 강의 들을 때잖아. 아, 게임할 때 안 그런데? 강의는 안 듣는데요? 그게 뭔데? 어떻게 하는 건데?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보편적이세요? 미스틱 브론즈 15.6인치로 그걸 한번 사용을 해봤습니다. 아, 유디의 사용기를 한번 보면서. 누구세요? 누구시죠? 원래 집에서 다들 잠옷 입고 강의 듣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요, 저는 안 입고. 아, 저는 안 들어요. 뭐야? 신기하지, 신기하지, 신기하지. 오, 카메라 왜 이렇게 가는 거야? 카메라 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펜 어딘지 찾은 겁니다. 이것도 돌아가요? 작은 것도? 다 돌려놔. 바로 태블릿으로 변해가지고 터치가 돼. 아니 근데 이거 완전히 다 덮이네요. 이렇게도 되네? 오, 영화관 같아 뭔가. 각도 조절이 되게 편한 것 같아. 누워서 이렇게 보기에도 괜찮은데? 그게 꿀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은 오. 어디 있어 보이는 척해요. 막 펴기도 하고. 이게 삼성 노트라는 게 원래 내장이 돼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강의 틀고 이렇게 노트를 틀면 바로바로 필기를 하면서 볼 수가 있어. 원래 보통 이렇게 펜도 따로 사야 되잖아. 아, 읍읍 펜슬? 아. 근데 이거는 여기 내장이 돼 있어. 어? 어딨어요? 여기 있다. 아. 따로 추가 구매 필요 없이 삼성 노트 원래 깔아져 있는 거 키고 그냥 펜슬 꺼내가지고 필기를 하면 돼. 어, 이건 안 되네요? 안 되겠죠. 생체 전기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사실 이렇게 태블릿에 필기하는 거는 조금 많이 받았던 기능이긴 하거든? 근데 이거는 따로 삼성 노트를 틀어서 할 수도 있고. 보여? 보이세요? 뭐예요? 바로 그냥 강의 화면을 녹화하면서 그 위에 필기를 할 수가 있어. 아~ 강의 화면. 야, 이건 대박이다. 이건 대박이다. 녹화와 필기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진짜 싸강 특허인 것 같아. 이게 진짜 개꿀인 게 실시간 강의 같은 경우는 듣다가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냥 보다가 오 넘어가면은 그 다시 못 듣잖아요. 웹툰 하나 잘못 봤다가는 제일 그래요. 중요한 부분 날려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항상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시험에 나오는 그래. 거거든. 제일 중요한 부분. 그래서 녹화를 하면서 이렇게 필기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게 진짜 녹화를 하면서 하니까 교수님 필기까지 같이. 어 그거 녹화이다. 자 이렇게 녹화를 하고 나면은 여기에 편집을 하시겠습니까 이런. 메시지가 뜨거든. 그래서 OK를 누르면 여기 원래 내장되어 있는 프로그램에서 바로 편집이 가능해. 편집 프로그램도 주는 거야 공짜로? 응. 유료 영상 편집 프로그램 없이도 여기 내장되어 있는 걸로 컷 편집이 일단 가능하고 그리고 간단한 내레이션이나 음악까지 가능하더라고. 와 편집까지 가능하다. 네, 교수님이 여기는 안 나와요 하는 부분은 딱 잘라주고. 바로 잘라야지. 자 다음은 노트북의 가장 많은 시간 점유율을 아~ 네, 자랑하는 노트북을 주로 쓰는 순간 바로 언제겠습니까? 볼 때죠! 아 그렇죠. 라면 받침 때예요. 바로 여가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쵸. 미러! 일단은 미러! 강의 대신에 보는 게 뭡니까? 유튜브, 넷플릭스, 왓챠에 다른 걸 하고서도 이거 틀어놔야 그렇지. 돼. 일단 틀어놔야 돼. 이제 넷플릭스 보는 건가요? 네 이제 넷플릭스를 보는 거예요. 요즘 사실 이게 러나코시 때문에 저희가 밖에도 뭔가 집에 사시는 게 많이 없어요. 사실 이렇게 영상 아, 보는 맞아. 게 거의 전부라서. 보시죠 여기 넷플릭스 보면서 웹서핑하고 있는 거. 아주 뽕을 뽑네요. 아, 진짜.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게 나옵니다. 아, 또 이제 TV. 저희 영상 모니터링까지. 아. 보시면 아, 이렇게 때리겠다. 어 뭐야? 아 방금 뭐야? 잠깐 뭐야? 우리가 지금 라면을 먹고 있잖아요. 근데 노트북 저 멀리에 있어. 멀리서 이 제스처 인식으로 S펜 제스처 인식으로 소리를 조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니고 멀리서 이렇게? 어 그냥 좀 멀리서 이런 식으로? 신기하다. 넷플릭스로 별에서 온 게 날 봤거든? 아 추억이다. 김수현 얼굴이 너무 잘 보이는 거야. 근데 그거는 이제 별 그대 보다가 눈이 정화된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어. 화질을 뚫고 나올 수도 있는데 시력이 자동으로 좋아져. 근데 실제로 QLED 디스플레이가 있어서 실제랑 가까운 색을 재현해. 제일 해상도 높은 거 아니야? QLED가? 나중에 배울 것 같은데 저는. 아 여기 배우겠네. 우리도 한번 화질 테스트를 해보자. 우와 아니 지리 난다. 매장 가면은 TV 보여줄 때 아이가 보시라고 맞아. 그 느낌인데? 확실히 밝고 오, 여기 너무 선명하네. 헐 대박. 우와, 우와. 오. 이게 FN F10을 누르면은 아웃도어 모드가 꺼지고 켜지는 거를 조절할 수 있거든? 이걸 키면 확 밝아져. 완전 잘 보인다. 지금 여기 촬영장 조명이 센데도 아웃도어 모드를 키니까 훨씬 선명해. 실내 조명이나 햇빛 쐴 때 있잖아. 낮에 창문 앞에서 볼 때. 그럴 때도 안 잘 보이게 만들어. 아니야 그걸 위한 모든 거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꼭 확인하고 가야 가장
중요한 기능인 뭡니까? 바로 배터리를 그건 맞아 진짜 바로 배터리를 그래서 내가 이걸 확인해 보려고 하루 종일 넷플릭스 보고 강의 듣고 필기하고 그림 그리고 유튜브 보고 제가 봤을 때 90%는 넷플릭스 아닌가요? 네, 맞아요 넷플릭스 한 번도 충전 안 하고 계속 써봤어 그래서 100%에서 한 7-8시간 썼는데 한 38% 정도 남았던 것 같아요 진짜 오래가네요 아 심지어 마지막엔 최고 성능이네? 마지막에 넷플릭스 볼 땐 최고 성능으로 봤었는데 성능 절전 모드 이런 것도 사용 안 했고 원래 딱 받은 그대로 사용을 한 결과입니다 이 정도면 이제 하루쯤은 이제 충전기 안 되고 나왔어도 이제 괜찮은 충분히 네, 사용할 수 있는 정도 이게 포인트죠 자 사용하다가 핸드폰 배터리가 없다 네, FN이랑 F12를 동시에 누른다 이러면 배터리 공유가 켜집니다 근데 이게 신기해 올리면은 버즈도 되네? 우와 완전 신기하다 근데 이게 터치패드에 올려놓고 충전하는 게 너무 신기해 확실히 이게 좀 똑똑해지는 것 같아 해가 갈수록 진짜 똑똑해져 얘는 배터리 이 정도면 대학생이 사용하기에는 합격이다 무렵다 아, 이 정도면 우리 보조 배터리 무게도 줄일 수 있어 그러니까 어댑터를 안 챙겨도 하루 종일 쓸 수 있으니까 백업백에 요거 하나로 끝나는 거지 네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최대한 대학생의 시각에서 극사실주의로 이 갤럭시북 플렉스2를 리뷰를 해봤는데요 요번에 새학기 노트북을 구매하시려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갤럭시 아카데미의 여러가지 혜택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제 PC 아카데미 혜택이라고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3개월간 이러한 혜택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시구매 혜택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3월 31일까지 아래 품목 중 2개 이상의 품목을 같은 판매처에서 구입하시면 한 장 할인 혜택이나 포인트 적립을 하실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런 혜택들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놓치지 마세요! 친구랑 같이 가서 사세요 그럼 여러분 새 노트북과 함께 신나는 새해 신나는 새학기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안녕 진짜 갓성이긴 하다 이제 이건 내 건가? 아니 나 큰 거 내가 하지 이제 이건 내 건가? 고무워치가 돌아가야 돼 난 뒤집는 게 제일 편했어